네, 이번 시간은 우리 수질환경 기사 2차 필답형 19년 3회 기출문제 볼게요.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부상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네, 공기 고형물비, ASB죠. 자, ASB가 나와 있고, 폐수 유량, 일단 고형물의 농도, 그리고 공기 용해도, 그리고 공기 용존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때 압력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ASB 공식이 있죠? ASB 공식 밑에는 뭐고 S 그 다음에 앞에는 1.4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SA FP 빼기 1요 공식이 들어가고 만약에 또 뭐가 있으면은 재순환이 있으면 반송이 있으면 R 값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비순환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R 값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1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송이 없더라. 그래서 반송비는 여기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압력이니까 P를 구하는 거죠. 그죠? 부상조 요구되는 압력을 구합니다. 단위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ATM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각각의 SA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기 용해도 네, 단위는 밀리리터 퍼 리터. 그래서 우리 SA 값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F 값이 뭐예요? 공기 용존비죠? 이게 F입니다. 자, 그리고 요 S가, 네, 요거예요. 부유 고형물의 농도. 그죠? 요 값이 S가 돼요. 여기 S도 나와 있고, ASB도 우리 아까 네, 0.00 나와 있었죠. 그러면 미지수, 이제 누구만 제외하고, 우리가 구하는 압력 P만 제외하고는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넣어만 볼게요. 0.06은 1.3 곱하기. SA 18.7 단위 맞으니까 그대로 숫자만 넣고요. 그다음에 F 값이 0.5, 그다음에 압력 우리가 구하는 건 미지수 P 빼기 1, 그리고 고형물 농도 네, 200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솔버 넣어서 여러분 뭘로 압력 P를 구해주시면 값이 네, 2.987이 나옵니다. 단위는 ATM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2.99 ATM. 자, 요때 지금 값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요때는 SS가 거의 없고 COD가 960mg/L인 산업폐수를 네, 활성 슬러지 공법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한대요. 자, 그럼 이게 반응조가 있다고 보면 SS는 거의 없고 COD가 얼마? 네, 960mg/L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유출수의 COD를 봤더니 COD가 120이 나옵니다. 자, 이걸로 유지하기 위한 여기 반응존의 시간이 얼만가 그렇게 있어요. 자, 요때 조건 봤더니 MLSS는 3000 mL/VSS가 여기 0.7을 뽑한 거.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mL/V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 속도 상수 K가 요 값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NBO가 아니고 MBD죠. MBD COD. 그러니까 생물 분해 불가능한 게 지금 95랍니다. 자, 그리고 유량이 지금 나가 있는데 요거 MLD 요게 뭐냐면 네, 큐빅미터 퍼 D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9 큐빅미터 퍼 D. 그리고 완전 혼합 반응조고 1차 반응 기준이래요. 자, 요때 여기 보시면 요거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우리 활성 슬러지 공법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에요. 그죠? 생물학적 처리예요. 그러면은 누구만 제거할 수 있어요? MBD, 그러니까 생물 분해 불가능한 거는 제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MBD COD가 얼마래요? 95면 이거는 제거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나갈 때도 역시 MBD COD는 그대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95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거 안 되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BD COD예요. 그죠? BD COD는 MBD COD랑 합쳐서 COD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BD COD 값은 유입되는 BD COD는 얼마예요? 960에서 95를 빼준 거.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865mg/L가 들어가고 역시 나올 때 유입 아니고 유출수의 BD COD 값도 얼마? 120에서 95를 빼준 거. 그래서 얼마 나와요? 25mg/L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유입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출수의 이제 농도는 요거를 봐야 돼요. BDCOD 값을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MBD는 생물학적 처리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AS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이에요. 정상 상태. 가정 조건이 정상 상태니까 어떤 조건? DT분의 DC가 0이고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없고요. 완전 혼합 반응조고 1차 반응 기준이래요. 자, 그럼 우리 완전 혼합 반응조의 물질 수지식 그러면은 VDT분의 DC는 QC0 빼기 QC 빼기 KVC의 n승 이렇게 되죠. 요때 정상 상태니까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1차 반응이니까 어때요? n이 1이에요. 그러니까 요 C의 n승에서 요게 1승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0이니까 0은 저 우리 Q로 같으니까 묶어볼게요. C0 빼기 C 빼기 KVC 요 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 조건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요 물질수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체류 시간이죠. 체류 시간을 구해요. 체류 시간은 뭐를? 부피를 유량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Q분의 V는 어떻게 돼요? KC분의 C0 빼기 C와 같아요. 그래서, 그죠? 요 식에서 변형해서 우리 Q분의 V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C분의 C0 빼기 C, 이렇게 지금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C0가 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될 BDCOD 유입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값이 유출 BDCOD 값 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865 빼기 25 미리그램 퍼리터.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쓸게요. C부터. 그래서 25mg per liter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K를 봤더니 0.548리터 per gram hour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1차 반응에서 우리의 반응 속도 상수 K 단위는요, 시간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리터 per 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MLVSS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 K를 리터 퍼 아워, 아니 리터 퍼 아워 아니고 퍼 아워, 그러니까 시간의 역수 개념으로 맞추려면은 뭐를 곱해줘야 될까요? 네, 리터분의 그램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래야 퍼 아워 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MLV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적은 K는 단위가 퍼 아워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주어진 게 얼마가 나왔어요? 네, 리터 퍼 그램 아워가 나왔기 때문에 요 리터 퍼 그램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 기준? 네, MLVSS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MLVSS를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MLSS가 3000이죠. 근데 이거에 얼마를 곱하면 0.7을 곱하면 MLVSS가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0.7 곱하기 MLSS 3000mg per liter를 곱했더니 리터 약분 되고 이 그램과 미리그램은 뭐 하면 돼요? 단위 환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미리그램, 그램 없어지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네, 우리가 1차 반응에 이제 반응 속도 상수 K의 단위 퍼 아워 값이 여기 지금 거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원래는 이제 우리 공식이 요 체류 시간 공식이 KC분의 C0 빼기 C가 되는데 이 K가 원래는 퍼 아워 단위로 1차 반응에서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값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MLVSS를 이제 곱해줘서 어떻게 해줬어요? 단위를 맞춰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자, 여기도 약분 되고, 이 체류 시간 값이 얼마가 되나요? 네, 29.197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단위 환산, 단위,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29.1, 7이 또 반올림하면 하나 커지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29.20 아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